굉장히 좋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돌토돌하게 나는 좁쌀이랑 꼴보기 싫은 두꺼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에 굉장히 효과를 봤던 그런 제품입니다. 메디큐브에서 이 패드를 4억장이나 팔았대요, 여러분. 이거 메디큐브 입문템으로 진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삥! 그런 충격을 받고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우들의 요즘 최대 고민, 다들 모공 아니실까요? 이번 여름 너무 더웠고, 사실 아직도 더워요. 9월 맞아? 암튼 그만큼 모공이 아주 축축 늘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막 미우들이 저보고 모공 케어법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미우들이 피부과 시술 말고 화장품으로 홈케어로든 모공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메디큐브의 그 유명한 모공 라인 제품들을 2주, 3주 동안 한번 써보고 리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메디큐브 라인 싹 다 2, 3주 제대로 써보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후기 남기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원래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라인 중 어떠한 제품을 굉장히 애정하는 만큼 메디큐브라는 브랜드의 모공 관련 제품을 꼭 써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제 후기 한번 보실래요? 자, 먼저 메디큐브에는 여러 가지 모공 관련 제품들이 꽤 있어요. 홈 디바이스, 에어샷부터 제로 모공 라인에는 클렌징 폼부터 마스크팩까지 쫙 있는데 그래도 인기템들 위주로 리뷰를 하고 싶어서 폼 클렌징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메디큐브. 우리 메디큐브에서 정말 잘 나간다는 메디큐브 홈 디바이스 중 에어샷, 제로 모공 패드, 제로 모공 크림, 제로 모공 크림 원데이, 제로 모공 세럼까지 짱짱하게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어샷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걸 에어샷이 출시되자마자 타 유튜버의 메디큐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돈내산해서 구매했던 제품이고요. 그때 사실 혹해서 구매해가지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솔직하게 팩폭도 날리고 장점도 살짝 털어놔 볼게요. 일단 에어샷은 무슨 기계냐면 피부과에서 고효능의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으로 집어넣어주기 위한 그 MTS 시술을 많이 해줬잖아요. 롤러에 바늘 달려서 물리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 속에 화장품의 성분을 꾹꾹꾹꾹꾹 집어넣는 그 시술을 홈케어 버전으로 바늘로 굳이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전기를 통해서 모공을 탁탁탁 열어가지고 화장품의 성분을 집어넣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모공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출시된 홈케어 기기거든요. 그래서 전기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사용하고 나서 고기능 성분의 스킨케어 제품을 얼굴에 올렸을 때 손으로 발라줬을 때보다 무려 432% 피부 흡수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만 듣고 머리가 삥! 뒤에서 누가 빨래방망이로 다져놓은 것만한 그런 충격을 받고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손으로 발랐던 건 손 피부결만 좋아지려고 발랐던 건가? 다 어디로 들어간 거야?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었죠. 실제로 이 제품은 모공 크기나 모공 면적, 뭐 모공의 볼륨 막 이런 것들에 모공 개선에 효과가 있다 그러고 피부결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홈 디바이스 제품이에요.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은 가격도 가격이고 좀 자극감이 있다 보니 꾸준히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기가 일반인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꾸준히 안전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집에서 내 피부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은 홈 디바이스가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공을 이따만한 걸 물론 이렇게 줄여주는 기계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큰 내 모공이 더 커지고 더 늘어지는 걸 방지해줄 수 있는 건 에어샷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사용하시면 모공 개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모공 관리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의 유효 성분 흡수율을 엄청난 숫자로 높여주는 432% 홈 디바이스다 보니 콜라겐 성분이나 피부가 그냥 손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뭐 PDRN 성분, EGF 성분 이런 고기능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같이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에어샷은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소리가 들어오면서 켜지거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를수록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레벨 5가 최대 출력이고 기계를 얼굴에 굳이 대지 않고 약 올리듯이 롤링하면서 얼굴 위를 지나가주시면 살짝살짝 닿으면서 얘가 전기가 탁탁탁
그 모공을 쏘거든요. 그 오징어 타는 냄새가 막 나요.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기계를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여드름이 많으시거나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고 나서 나는 시카 크림 바를 거야 뭐 이런 걸로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피부에 자극감을 더 동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트러블부터 치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이게 안전하니까. 두 번째로 제가 직접 2, 3주 동안 사용했던 제품 중 의외로 만족도가 좀 높았던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패드입니다. 제로 모공 라인 중 의외로 가장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았던 패드예요. 메디큐브 대표 제품이라고 하네요. 메디큐브에서 이 패드를 4억 장이나 팔았대요 여러분. 4억 장. 암튼 제가 2, 3주 가까이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후기를 좀 간단하게 날리자면 굉장히 좋던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 장이나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재구매 고객이 많다는 거잖아요? 다 신규 고객은 아닐 거 아니야. 일단 패드를 보여드릴게요. 패드가 면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렇게 살짝 두께감이 있는 토너 패드보다 저는 야들야들 얼굴에 착 달라붙는 흡토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너 패드 좋아하는 편인데 웬일로 최근에 만났던 요런 모양의 토너 패드 중 좀 만족스러웠어요. 이 패드 면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거든요. 그리고 에센스를 이 한 장 한 장이 너무 잘 머금고 있어요. 사실 민감성 피부분들은 닥토하는 걸 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제로 모공 패드는 약간 얇고 버즈처럼 좀 살짝 사크사크사크한 그런 패드들과 다르게 도톰하지만 되게 편안한 그런 솜이불 같다 그래야 되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쪽은 오돌토돌 엠보면이고 한쪽은 매끈한 순면이라 이렇게 이중 구조 패드로 되어 있어서 엠보면으로 먼저 모공 노폐물이랑 각질 정돈, 피부결 정돈 해주고 그리고 이 매끈매끈한 면으로 피부결 정돈까지 싹 마무리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이중 구조 패드의 장점이죠. 닥터로 쓰기 딱 좋습니다. 일단 이 패드의 면 재질뿐만 아니라 또 좋았던 점은 이 패드 한 장이 엄청 촉촉하고 에센스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근데 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지 정리가 되는 게 진짜 보여. 거칠거칠한 피부 사포 미우들이나 수부지 미우들에게 진짜 찰떡일 토너 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나이트 케어용으로 이 제품을 2, 3주 꽉 채워서 사용을 했을 때 허라 이 나비존부터 요 광대 이어지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요 라인의 피부 결광이 살짝 달라지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 2, 3주 동안 컨디션도 진짜 안 좋았거든요. 인스타 스토리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위장염도 앓고 막 감기도 심하게 앓고 이래서 피부가 진짜 뒤집어질만 했었을 텐데 여드름 컨실러로 가려놓은 여기 여드름 하나 빼고 굉장히 양호하게 지나갔어요. 이 메디큐브 제로 모공 라인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패드도 한몫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 패드는 여름에 지금 축축 늘어진 이 모공 부담 1도 없이 민감성 피부 분들도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바짝 케어해주기 딱 좋은 토너 패드인 것 같아서 제일 첫 번째로 추천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원데이 세럼이에요. 이거 내 찐템인 거 우리 미우들은 알 겁니다. 작년 말에 스킨케어 총집합 영상에서 이 메디큐브 세럼을 제대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역시 좋은 제품은 다 알아본다고 랭킹에 잘 보기 힘들었던 제품인데 어느샌가 올리브영 1위도 하고 네이버 1위까지 했더라고요. 혹시 좋은 건 다 알아보더라고 나중에 다. 그리고 진짜 이 제품으로 효과를 봤단 미우들의 간증 후기도 꽤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1회 사용만으로 모공 타이트닝 34% 개선 효과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줄이기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방금? 네 맞아요. 에어샷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럼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공이 작아져요 없어져요 이러고 싶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모공 케어에 좋은 성분들이 빡빡 들어간 이 고농축 세럼이 모공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피부를 짠짠하게 탁 잡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이미 넓어진 모공, 넓어져 있는 모공을 더 늘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고 일시적으로라도 모공의 탄력감을 쫙 줘서 피부 결광을 싹 살려주는 그런 세럼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품에는 아하, 바하, 하하 성분이 무려 15.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 속에 꽉꽉 뭉쳐있는 피지 그런 것들 관리해주기 너무 좋아서 꾸준히 사용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돌토돌하게 나는 좁쌀이랑 꼴보기 싫은 두꺼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에 굉장히 효과를 봤던 그런 제품입니다. 암튼 이 세럼을 얼굴에 다 펴발라 그냥 막 발라 그리고 나서 내가 고민되는 부위 있죠. 요런 데다가 한 번 더 펌핑해서 롤링하듯이 바르며 흡수시켜주세요. 요런 나비존이나 T존 이런 모공들 부각되는 부분 있죠. 요철이 심한 부분 이런 부분에 실제로 너무 효과가 좋은 그런 세럼이거든요.
이렇게 사용해주잖아요. 다음날 피부가 완전 쫀쫀해져요. 피부 결이 그냥 맨들맨들해지면서 광이 샤라락 도는데, 우리 머드팩이나 랩핑 마스크 같은 거 하면 바르고 마르기 직전에 그때 피부가 착 올라붙은 느낌이잖아요. 딱 그거예요. 피부가 그냥 결광이 싹 돌아. 이유들, 여기서 포인트는 꼭 롤링하듯이, 그냥 두들기고 펴바르지만 말고 롤링 롤링하듯이 부드럽게 모공 사이사이에 꼭 이 세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로모공 크림들도 야무지게 사용을 해봤어요. 검정 색깔은 제로모공 원데이 크림이고요. 제로모공 크림 원데이에는 판테놀 5%랑 바하 성분이 0.1% 또 함유가 되어 있어요. 또 제형에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형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시기에도 제형감에 뭔가 차이가 있죠? 지금 손가락으로 싹 펴거든요? 제로모공 크림 2.0이 진짜 무슨 버터 마냥 약간 꾸덕하고 리치해요. 제로모공 크림 원데이가 제가 좋아하는 수분크림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에 매끄럽게 올라가면서 진짜 발랐을 때 그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좋아하는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부에 조금 더 보습감을 줄 수 있는 건 제로모공 크림 원데이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요 세럼과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해요. 모공 케어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듬뿍듬뿍 올리고, 모공이 정말 고민이신 부위에 국소적으로 올리는 것도 추천하고, 자기 전에 모공 집중 관리 시즌에 요 세럼이랑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 싶고요.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후기를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서 제이미, 넌 어떻게 써왔니? 딱 2, 3주 동안 어떻게 쓴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루틴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3주 가까이 이 제품들을 썼는데, 일주일에 5일은 그냥 꽉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세안을 하고 나오면 물기 없는 상태에서 에어샷 사용해주고, 요 제로 모공 패드로 닥터 해준 다음 세럼을 올리거나 에어샷을 사용하고, 그 다음은 꼭 요 세럼을 사용을 꼭 해줬습니다. 그 다음 요 제로 모공 원데이 크림을 이 세럼 사용해준 다음엔 꼭 같이 사용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런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정리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진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우리 미우들이에요. 미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들 중 무엇을 추천하고 싶냐면, 에어샷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겠지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우리 미우들이 추천을 받아도 많이 망설이실 것 같아서 화장품 위주로 추천을 해볼게요. 저는 요 두 가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최애는 요 모공 세럼이고요. 두 번째는 의외의 개존조템이었던 요 모공 패드예요. 요 두 가지로 왜 제로 모공 라인이 재구매 고객이 많은지 알 수 있었고요. 피지 케어 하면서, 피부결 케어 하면서 유수분 밸런스 케어해주기 딱 좋은 그런 제품들이고, 이거 메디큐브 입문템으로 진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메디큐브 제품 9월 11일부터 오늘 영상에서 나온 제품 포함 메디큐브 브랜드에서 한가위, 추석 맞이, 얼리버드 이벤트로 최대 83% 할인이 진행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꼭 더보기란 보시고 확인하셔서 궁금했던 제품이나 좋은 제품, 그리고 또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이때 겟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이 메디큐브 측에서 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잖아. 아우, 제가 너무 의외로 좋았다고 느꼈던 요 제로모공 패드, 요 제로모공 패드를 부담 없이 일단 제로모공 입문템으로 한번 써보시라고 메디큐브에서 이벤트 제품으로 선정해 주셨나봐요. 일단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제로모공 패드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무려 15분에게 메디큐브와 제이미가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 많은 제이미포유, 찐텐 나오던 이 감당 안 되는 기빨리는 제이미포유 감당하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미우들 안녕!